그건 좋은데 왜다 짜서 온 거냐고요. 이번엔 무엇이에요? 도대체 어느길래 무엇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설마 상처 많이 받았나봐요? 했는데 어이 때부터 상처에 상처 오신 상처는 다 벗고 자라서 지금도 상처 받는 거 자체가 두려워요. 아직도 어쩔 수 없다. 뒤늦부터 하죠. 조금 더 끈가릴 거예요. 괜찮아요. 금방 보여주니까. 금방 보여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다 막혔네.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다 막혀서 왔네. 받은 거예요, 상처. 어디서 좀 나가네. 좀만 기다려. 애들 있을 테니까. 진짜 상처 엄청 많이 받았나 봐. 옷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니 옷이 크기가 다른 걸 보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모진 상처 다 받았나 봐. 많이 힘들었어? 그랬구나. 나도 어렸을 때부터 상처 다 먹고 자라서 지금도 상처 주는 사람은 좀 싫어. 아직도 상처 받을 때마다 항상 밉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싫다는 생각도 많이 나. 왠지 알아? 상처 준 사람은 모르잖아. 상처
상처 받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의지하고 살아있잖아. 상처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말 듣고 기죽어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 나도 어렸을 땐 그랬단 말이야. 지금의 엄마 아빠가 싫었던 건 사실이야. 사실 나이 키워준 분은 우리 할머니인데, 돌아가신 친할머니인데, 돌아가신 친할머니는 나한테 잘해줬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언제 가셨다가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내 어렸을 때는 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엄마 아빠 한바탕 했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 할 때마다 진짜 좀 싫어 죽겠어.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보시면 솔직히 자식으로서 그게 마음에 들겠냐고. 안 좋잖아. 아직까지도 그건 기억이 좀안 나. 아, 진짜 너무 아팠겠다. 그래서 가는데 진짜 많아. 상처 준 사람들은 상처 받는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모를 거야. 자기도 똑같이 느껴봐야 그 기분 알지. 안 그래? 어쩜 이런 상처는 다 갖고 있어, 너. 응. 진짜. 너무한 것 같지 않냐? 사람들. 손등하고 손바닥. 그래만도 해. 나도 그랬는데. 상처 준 사람들은 진짜 모르지. 상처 받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자기도 좀 그런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봤자 뭘 하겠냐. 준 사람들은 다음날 다 잊어버리고 상처 받은 사람들은 다음날까지 거의 기억하잖아. 마음속에 상처는 안 지워진 거 아니지? 몸에 상처 나면은 걱정하는 척, 위로하는 척다 하고, 마음의 상처는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위로도 안 하잖아.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는 다 하나씩 있을 텐데 말이지. 진짜 참 아프긴 하다, 그런 사람들 보면. 동물들은 안 그러는데. 왠지 모르겠어. 동물들은 이상하게 안 그러잖아. 대모 진짜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옷이야 무슨 다 박혔겠냐. 진짜 너무하시네. 완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엉뚱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데 자기가 어린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올바른. 진짜 어릴 때 받은 상처는 클 때까지 계속 한다고 하잖아. 진짜 어렸다고 한 상처는 클 때까지 계속 가. 계속 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큰데 뭐 엄청 깊이도 바뀌었다. 진짜 너무 맛있네. 그래? 그래, 어쩌지.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아던데 보면은. 근데 보면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아. 그래놓고 자기는 엉뻔하게 얘기 잘만 하고 상처 받는 사람은 아예 이해 안 되잖아. 상처 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잖아. 진짜 너무한 것 같기도 해. 어떤 데 보면. 안 그러냐? 응? 그건 이제 와서는 뭐 그거고. 너무 많이 쪘다. 여기 뭔 거는데? 진짜 그러겠다. 그래, 맞잖니. 모르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 어떤 분이. 안 그래?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아닐 때도 있지. 안 그래? 그러게.
그러고 싶긴 하다. 근데 그건 아니구나. 모든 게 아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제 상처 준 사람들은 진짜 몰라. 그 상처에 영원히 받고, 그 상처에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러네. 말이지. 누구마다 아픈 과거 상처는 들고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완전 잘 박아놨으니. 상처 받는 거 그거 다 완전 이렇게 맞는 거 처음 거야. 알다시피 어릴 때그 상처 받으면 그게 클 때까지 간다는 건 모르나 봐. 왜 그런 사람들은 잘 몰라. 자신이 애한테 무슨 짓을 했다는지. 평생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애한테는. 그러게. 애한테만큼은 그런 거안 짊어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니. 괜찮아. 그냥 재밌으면 좋은 거 안 주면 되는데. 꼭 주는 사람도 있잖아. 상처 주는 사람도 자기도 똑같이 다 해봤으면 좋겠어. 상처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떤 건지. 그러지 마.
Atunci nu sunt că sunt. Chiar ce am venit la mea, atunci că mă ne simt. Ki bu notun içimdeki herkesi sunduk etti.상처 영원히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나도 그 기분 알지? 어느 정도나. 다음에 상도 받고 옷 이렇게 진짜 바퀴처럼 오셨나?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잘했다. 이 정도면 친구가서 나는 해주는 거 아니야? 상처 많이 받았지 너 진짜 너. 당연히 아이씨가 왜 이러는 거야? 왜 상처 많이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 아직 친구가 뭐냐?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것도 좋은 거잖아.
다음번에는 이렇게 오지 마. 일단 잘안 봐줄 거니까. 알았어. 아무튼 다음번에 상처 받지 말고 오자. 알았지? 다음번에 상처 받지 말고 오자. 뭐지?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였어? 상처받게 되면 나한테 오고. 상처받게 되면 나한테 오겠는데, 목 같은 거 박혀서 오지는 마라. 다시 서면 친구가 좀안 좋잖아. 마음 별로잖아. 그렇지? 그럼 별가?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래, 별가.